건니시하 버츄얼 어크리에이터 시합입니다. 미니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금까지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 발음법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여러 단어들 많이 익혔잖아요. 자,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최소한 꼭 써야 하는 문법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문장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 이 조사를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해볼 거고요. 뭐 문장에서 존댓말이 나온다던가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따로 존댓말을 공부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가서 다른 문법 시리즈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조사를 공부하기 앞서서 우선은 요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어에는요, 있다 라는 뜻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홍, 책이라는 뜻이죠. 책은 생물일까요? 아니면은 무생물일까요? 무생물이죠. 그냥 물건이죠. 이 경우에는 책이 있다라고 쓸 경우에는 홍가 아루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히도가 이루라고 써있죠. 히도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사람은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생물이죠. 생물일 경우에는 이루를 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더 응용된 표현이긴 한데 뭐뭐뭐뭐 대 이루라는 부분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뭐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아르이테이르라고 써져 있죠. 걷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 동사 활용이 좀 사용이 되었어요. 원래 동사의 기본형이 아르크거든요. 아르크가 아르이테이르로 바뀐 건데 이 동사 활용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초급 필수 문법 시리즈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패턴, 비교적 단순한 의미의 조사만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무엇와 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뭐은는 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하라고 써져 있죠. 하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조사에서 사용할 때는 와라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이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래와 시하다. 오래 와가 들어가 있죠. 와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뭐뭐은는 이라는 뜻이죠. 오래는 나,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는 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하, 제 이름이죠. 나는 그냥 그대로 답니다. 그래서 오래와 시하다, 나는 시하다라는 뜻이고요. 고코와 기엔다요, 여기서도 와가 들어가 있죠. 고코는 여기, 기엔은 금연입니다. 그래서 고코와 기엔다요, 여기는 금연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조사, 무엇무엇가 입니다. 뭐뭐시 뭐뭐가 라는 뜻이고요. 이건 단순합니다. 가레가 하시르, 그가 달린다. 가레는 그란 뜻이고요. 하시르는 달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조사 가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무엇무엇오 입니다. 무엇을 뭐뭐를 이란 뜻이고요. 게무엇을 게무엇을, 여기도 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은 그냥 말 그대로 게임이고요. 스르는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무엇무엇 토입니다. 뭐뭐와 뭐뭐과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토가 붙여져 있죠. 가미 또 하사미. 가미는 종이라는 뜻이고요. 하사미는 가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이와 가위. 자, 계속해서 무엇뭐모입니다. 이거는 뭐뭐도라는 뜻이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고레모 그다사이. 고래는 이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사이, 좀 많이 들어봤죠?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세요. 고래모 그다사이입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무엇무엇노입니다. 뭐뭐세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은 이쪽에도 노가 들어가 있죠? 소이츠 노 파스포르토. 소이츠는 그 녀석이라는 뜻이고요. 파스포르토는 이제 여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의 여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뭐뭐 노의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뭐의 것이라는 뜻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너,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라는 그 단어 옆에다가 노를 붙이게 되면요. 뭐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요. その 아이템은 私のだよ。私のが 들어가 있죠. 그 아이템 나의 것이야. 내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その 아이템은 私のだよ。자, 계속해서 두 번째 패턴은요. 의미가 둘 이상인 조사를 모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뭐뭐니입니다. 여기 뭐뭐니에는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뜻은요, 뭐뭐로, 뭐뭐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니 앞에 장소나 방향이 들어갔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죠? 시장이라는 뜻의 이치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 니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치바니 이크. 시장으로 가다라는 뜻인데요. 참고로 이 이치바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치바라고 이제 읽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시장인데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조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치바라고 하고요. 주로 커다란 도매시장이라든지 증권시장 이런 규모로 커다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조라고 읽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시조니 이크, 이치바니 이크 뭐 이렇게 읽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뜻은요. 앞에 시간과 관련된 말이 들어갑니다. 무엇무엇에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예문 산지니 아오. 여기에 니가 들어가 있죠? 니 조사 니가 들어갔습니다. 산지 3시 그리고 아오 만나자라는 뜻이고요. 3시에 만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 긴요비니 약속가 아르. 여기도 니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조사가 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니 앞에 금요일이라는 뜻의 긴요비가 들어가 있죠? 약속이란 뜻이고요. 아르, 있다란 뜻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르는 무생물에서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약속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대상에 향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누구누구한테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문을 보세요. 아나타니 도도케르. 아나타니 도도케르. 아나타는 당신이죠. 그리고 도도케르는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타니 도도케르는 당신에게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조사 무엇무엇에입니다. 이거는 해라고 썼죠. 그런데 조사에서 사용할 때는 에라고 읽습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두 개. 정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장소 방향이 들어갑니다. 이 조사 앞에 무엇무엇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은 가꼬에 이크라고 되어 있죠? 가꼬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요, 에 앞에 대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문을 보시면은 야마다상에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로 편지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인데요. 야마다 씨에게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조사는요. 무엇무엇대입니다. 자, 요거 이 무엇무엇대도 이제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장소 방향에 관련된 단어가 옆에 붙고 그 다음에 대가 붙으면요. 무엇무엇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맞이하이 시츠 대 마츠.
마지아이시스는 대합실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조사 대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마츠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합실에서 기다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뜻은요. 이제 대 앞에 뭐 수단이나 방법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뭐로 뭐뭐스로라는 뜻이 되겠죠. 자, 파소콘 대 겐사크스르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라는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파소콘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컴퓨터 PC를 이야기합니다. 겐사크, 검색, 스르, 하다에서 PC로 검색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사입니다. 무엇무엇 카라입니다. 자, 여기도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무엇부터입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은 레벨이 이치카라 야루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카라라는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벨 1부터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터라는 의미의 경우에는요, 보통 뭐뭐 마데 뭐뭐까지라는 뜻이거든요. 요거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한 예문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치카라 100 마데, 이치카라 100 마데, 1부터 100까지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은요, 뭐뭐에서 아니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본인한테 한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도 이 카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국 카라 기타, 한국에서 왔다. 여기서도 이제 카라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조사를 모두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넘어갈 수는 없죠. 이 조사를 여러 개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되거든요. 응용 문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응용 문장. 彼女と 一緒に 1話 から 最終話 まで 全部 見た. 자, 여기에서 또 から まで가 들어갔죠? 자, 근데 이거 니는 왜 빠졌냐면요, 솔직히 이제 이쇼가 함께라는 뜻인데, 이 이쇼하고 같이 니가 함께 어울려 다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니까지 조사로서 포함시키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니는 뺐습니다. 여친과 함께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모두 봤다. 그냥 정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응용 문장입니다. 이거는 뭐 중2병이 좀 돋는 문장이긴 한데요. 히카리 노 센시가 使っている 剣を あなたに送る. 자, 히카리 노 센시가 使っている 剣を あなたに送る. 자, 여기서도 네 개의 조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문장이 어느 정도 좀 풍부해졌다는 그런 느낌 되지 않으세요? 빛의 전사가 쓰고 있는 검을이죠, 을. 검을인데 제가 은으로 썼네요. 을입니다. 예, 검을 그대에게 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초보 기본 문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과자 하나 내드리도록 하죠. 조사를 이용해서 문장 5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단어를 총동원해서 쓰시면 됩니다.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약간 좀 짧다, 좀 길게 좀 했으면 좋겠다, 보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채널시와 공식 팬박스에서 1대1 레슨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1대1 레슨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이쪽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숫자,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세는 방법, 뭐, 한 개, 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세는 방법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미니클래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때와 마타!